네, 인공지능 ChatGPT 올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사용 많이 해보셨어요? 아, 근데 올해도 이렇게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내년에 인공지능 어떻게 될지 2024년에 인공지능 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AI 시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안녕하세요. 코어 미디어의 총괄 에디터도 맡고 계신데요. 네. 그 레터도 제가 잘 받고 있는데 되게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항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요. 일단 그 여쭤보고 싶은 게그 2024년에 AI 판을 볼때 뭐랄까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게 뭘까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선 첫 번째는 ChatGPT가 4.0에서 4.5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미나 AI가 구글의 발표상으로는 4.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0도 이렇게 똑똑하고 좋은데 4.5나 5.0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럴 수도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미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4.5가 나오는 건 어려울 거고 아마 경량화 가 돼서 좀더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챗GPT 써보시는 분들은 얘가 답변을 할때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 올해 거의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애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과연 아이폰에다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왜냐면 시리는 요즘 거의 뭐 멍청한 아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를 탑재한 픽셀 8 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직접 만드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여기에 탑재하겠다, 내년에. 이거를 지금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에 AI, 생성 AI를 생성 탑재하겠다. AI가 탑재되겠다. 기본으로 장착시키겠다라고 픽셀 8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기, 이 스마트폰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아예 자동으로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이 생성 AI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에서 10위권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수로.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위거든요. 5에서 5위권이요. 그러니까 챗GPT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챗GPT 사용량. 부분에서 챗GPT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리튼이라든지 에스컵이라든지 좀 다른 대용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챗GPT 사용률은 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이 내년에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 대응해서 삼성전자도 가우스라고 하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갤럭시 폰에도 탑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애플 사용자거든요. 제가 맥북 쓰고 아이패드 쓰고 아이폰 쓰고 이런 사람인데요. 사실 되게 소모됐어요. 시리는 계속 성능이 챗GPT한테 떨어지고 계속 PC에 접속하거나 이렇게 아이폰에서 앱 접속해가지고 챗GPT 쓰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인터넷이나 앱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 켜면은 뭔가 나올 수 있게 구글은 폰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앱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는 거 정도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메타 AI는 지금 뭐가 되냐면 미국에서부터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DM 보낼 때 제가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류 우리 고양이 사진을 찍어줬고 우리 고양이 사진으로 12개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를 가지고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누적되는 게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누적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의 안 읽고 벌써 한 60개 누적돼 있거든요. 뭐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어머니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맨날 이제 습관적으로 뻔한 거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아들 엄마가 아프다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읽어서 이런 메시지는 너가 좀 봐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죠. 당근에서 얼마짜리 이상 되는 거는 알람 설정이 올거 아니에요. 알람 설정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뭘 예를 들자면은 자동 구매해 달라고
제가 아예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무언가가 애플은 모습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애플이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애플이 지금 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올해 10월에 나름대로 LLM을 애플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조용하게 그냥 연구원이 그냥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애플에 있는 연구원이.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근에 언론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이 우리가 이런 단어 썼어요. Responsibly.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LLM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추론하는 것은 연 뭐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는 지금 이미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작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또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어도 LLM이 작동할 수 있는 거대 언어물이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용량이 작은 이러한 이 플래시에서 작동되는, 즉 스마트폰에서 작동될 수 있는 LLM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애플이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애플도 진행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애플도 충분히 내년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iOS 운영체계죠. 운영체계를 업데이트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운영체계 가능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하드웨어적인 뭔가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 아이폰 16 정도 내년 가을에 나올 새신 모델에서만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은 존재하는데, 여하튼 애플이 내년도에는 2024년에는 내올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라든지 구글 진영에서도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그 AI를 맛보게 되는 것이 내년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과연 네. 애플이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반격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거라고.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흐름인 거고요. 우선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밀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 회사가 되게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되게 놀라운 수준의 3.5는 아니지만 3.0과 3.5 수준의 챗GPT와 비교하자라면 인공지능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랬더니 그 창업자 3명이 다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타 그에서 인공지능 팀,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사실은 두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경험해본 개발자들이 연구자들이 와서 만들다 보니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플이 지금 많은 그 인공지능 학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또 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4.5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다라는 거고 5.0으로 갈 거고,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제 대중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대화를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챗GPT 응용 서비스 중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한번 썼는데 이제 AI 데이팅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친구 소개라든지 뭐 바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팅을 앱을 통해서 남녀가 흔히 말해서 만나게 되는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된 거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데이팅 앱을 많이 썼던 거고, 그 이후 데이팅 부분이 대단히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서비스들도 대단히 많고요. 근데 이제 데이팅 앱을 켜놓고 옆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인공지능을 켜놓는 거죠. 그러면 저 남자가 또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나는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저기 저 곡을 나한테 들어보라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다음 주 바쁘다는데 저거는 그 다음 주에는 여유가 된다는 뜻일까? 계속 나를 안 만나겠다는 뜻일까? 뭐 뭔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를 도와주면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뭐냐면 웰컴 투 디 오토메이티드 뭐 데이팅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데이팅의 시대로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해서 특집으로 실었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이 데이트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거기서 이제 부작용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다들 말을 너무 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겠네요. 진짜로 말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AI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도와주는 거에는 또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카카오톡이거든요. 메신저 서비스에서 어떻게 대화를 도와줄 것인가.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애플이 이제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하는 와중에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화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예 저는 챗GPT가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스마트폰에 깔려 있으니까 앱에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뭐 내가 접속 좀 해도 되니? 오케이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줘를 GPT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보내는 기능 자체도 할 수가 있겠네. 그건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앱에 들어가서 그냥 써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번호 목록에 접근권을 챗GPT가 요구하면서 앞으로 너의 그 모든 대화에 내가 도움을 줄게.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 여러 명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 칼렌더에 집어 있는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자동으로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대중적인 서비스, 즉 스마트폰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AI가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기능들 속에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중 서비스에서는 가장 2024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접목된다고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 8시에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는 그림과 시를 한 편씩 써서 내 여자친구에게 보내줘. 그런 거 가능하죠. 계속 보내는. 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신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게 어르신들도 좋은 글귀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는. 네, 공유하시잖아요. 정말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프롬프트 요즘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하는 창이 되게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이제 말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 가능해지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대중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두 개를 놓고 두 개 다 챗GPT 켜가지고 네. 둘 다 음성으로 나오게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얘네 둘이 어떤 네네. 주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걸 이렇게 딱 이 두 개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둘 사이에 그냥 서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대화를 끊어 그렇죠. 이어갈 수도. 그렇죠. 어떤 시대가 올지 이게 조금 혼란이 시작되는데 요거하고 네.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진짜 합성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조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사용을 막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사실은 긍정적인 기술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아세요? 깜빡이 등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깜빡이 등 만드는 거고 교통체계 만드는 거고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것도 처음 생긴 건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지면서 응급실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의 긍정성들도 대단히 많지만 이동을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로 바로 말씀하셨던 합성 콘텐츠의 범람 이것들이 긍정적인 면들도 있죠. 왜냐하면 비용을 아껴줘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12월에 채널 A라고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진행을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이 나와가지고 뉴스가 입력되면은 근데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과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여러분 구글에서 저기 유튜브에서 채널 A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고 치시면 그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채널 A인가요? 네, 채널 우리나라 A. 채널 A 아니고 네네 미국 채널 A.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사람 같아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뉘앙스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뉴스를 생성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일 수가 있는데 선거 특히 선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첫 번째 본격적인 AI 일렉션, 그러니까 AI 선거라고 규정을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선거가 대단히 AI가 악용된 사례로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당 후보는 이런 후보 말을 안 했는데 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유포가 된다든지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그 성경으로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후보가 갑자기 뭐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거는 이번엔 누구를 지지한다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야당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지지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동영상이 돈 건데요. 사실은 뭐 갑자기 나 후보 사퇴하겠다 뭐 이런 영상이 나와가지고
뭐 투표 당일날 전날 막 돌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결정적인 예를 들면 3% 4%만 영향을 줘도 선거에서는 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사용했지만 긍정적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아껴주는 분도 있지만 우선은 홍보물들이 범람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막 몇 명이 달라붙어서 6시간, 7시간 걸려서 뭐 유물 하나 나온다라면 그냥 인공지능이 10분, 20분 만에 똑딱 하나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 홍보물들이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정치 홍보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가짜다가 아니라 진짜로 선거운동 캠프에서 그렇게 만들다 보고 그리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논리를 많이 차별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70대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잘 모르시지만 갑자기 핵발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핵발전소를 네. 동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근거가 별로 없으세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메시지를 좀 교육용 메시지를 충분하게 드리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아 첫 번째 이래서 그래, 두 번째 이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논리가 되게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네. 인공지능들이 사실은 선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인 것이 올해 선거가 또 되게 많은 해이고 24년. 네, 24년. 그러니까 네. 올해가 아니라 24년.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국에도 총선이 있지만 미국에 대선이 있고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게 네네네. 되죠. 그런데 이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공지능 회사를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정당이 네, 인공지능 회사를 샀고 있나? 민주당도 디질사라에서 하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 기업을 아예 정당이 정당 기금으로 사버려서. 그러니까 이건 선거 전에 쓰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국은 인공지능 규제를 최소한 대선 끝나고는 할 거다. 규제를요? 아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양당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내년 24년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의 긍정적인 요소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실은 우리의 조금 뭐라 그래 문해력?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네. 그런 관련된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상임위를 통과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은 제한적인데 딥페이크를 선거 100일 전부터는 쓸 수 없다. 선거 100일 전부터. 예, 근데 딥페이크를 쓸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저 강정수 대신에 강정수를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디서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상력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낮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맞아요, 윤석열 맞아요. 후보, 뭐 이렇게 네. 인공지능 AI 하나씩. 윤석열 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땐 챗 GPT도 나오기 전이고, 제가 보기엔 떨어지는 수준인데,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규제가 기술의 진화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뭐 그런 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강정수 박사님이 레터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정교하게 생각해보면, 아까 데이팅 앱처럼, 강정수 박사님의 글의 문체하고 네. 아이디하고 이런 걸 다 도용해서 네. 강정수 박사님이 쓴 레터처럼 아주 정교하게 쓴 다음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지할 잘할 후보는 어떤 후보인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만 이렇게 실어도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저처럼 네. 아는 분들한테 보내면은 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글도 쓰지만 부정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내면 또 그쪽으로 아주 발달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2024년에 어떻게 될지. 사실 2024년 총선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아마 2027년에 있는 대선 같은 경우는 한국 대선도 그쯤 되면 인공지능은 더 진화할 거고요. 네. 쉽게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막 우리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니까 전화가 오거든요. 네. 뭐 어디서 전화 오면은 받아서 제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하고 네네. 본인 목소리로 하는데 네네. 그런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사퇴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밤 12시에 전화가 온다든지. 아, 그래서 일부러 막 힘들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새벽 3시에 전화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아까 되게 근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네네네. 잡아낼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묘하게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르헨티나 선거에서 좀 드러났던 특징은 그냥 지지자들끼리의 자기의 콘텐츠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따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는 이런 정책 동의한다. 네. 근거는 이거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캠프의 모습이 아주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거 캠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아르헨티나 아까 좀 잠깐씩 자료화면 보셨겠지만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했던 그건 대단히 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홍보물 만드는데 비용이 확실하게 절감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확실하게 단축됐다. 그러니까 즉 이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여당 후보가 이제 졌죠. 여당 후보가 졌는데 어떤 걸 뭐 만들어내냐면 이 사람을 좀 그 아르헨티나 그를 처음으로 독립시켰던 이 사람이 이제 사민주의 사회주의 계열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유사한 포즈와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때의 기억들 옛 기억을 막 되돌리는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인 포스트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포스트도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그냥 대통령 후보 총선 후보 그냥 인물사진 크게 해서 포스트 하지만 해외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주 못 바꿉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뒤에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결선 투표가 있었으니까 결선 투표 후보에서 떨어진 후보인데 그러니까 3위로 떨어진 후보인데 3위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섹스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성명을 냈냐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목소리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녹음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녹음이 됐는데 이 증거 자료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뒤에 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일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어질 일로 스마트폰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생성 AI 들어온다. 그리고 합성 콘텐츠로 정치나 엔터테인먼트, 방송 여기에 다 영향 끼칠 수 있다. 두 가지 말씀하셨고 조금 넘어가 봐서 혹시 합성 데이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합성 콘텐츠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벌써 다 가져갔다. 아, 더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가 네, 학습할 데이터가 그 없으니까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자기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블로그에 써놓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써놓거나 이런 걸 학습했는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다시 합성을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원 오리지널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할 데이터를 자기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오픈 AI는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우리 유명한 누구죠?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근데 그러니까 이걸 비판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복사기에서 한번 저기 복사를 하고 이 복사한 물을 다시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또 이렇게 복사하면은 점점 이미지가 흐려지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흐려지게 돼 있는 것처럼 무언가 인공지능이 마치 이거 과거에 이제 광우병 이거 나온 것처럼 소가 사료에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무언가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먹게 된다라면 이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거다라는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벌써 데이터를 다 가져갈 만한 데이터들은 다 가져가 있다. 그만큼 학습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근데?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학습된 오리지널 그 데이터보다 더 나은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또 유명한 저자가 쓴 것보다는 조금 못한 글을 쓰게 되고 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훌륭한 분들은 또 위대한 작품부터 써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는 건 이렇게 되면 평균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아, AI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네, 그러다 거죠? 보니까 AI가 지금 만들어내는 세상은 평균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의 성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창의적인 인간이 왜냐하면 AI는 뭐 텍스트만 학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지도 학습했기 때문에 인류가 만들어놨던 예를 들면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다빈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학습을 했거든요. 조각상도 학습을 다 하고 3D로 뭐 이런 것들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학습한 게 뭐냐면 인류가 만들었던 창작물들, 인류의 뛰어남들 이런 것을 지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똑똑해진 건데 이제 학습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렇군요. 나올 수 있는 거죠. 합성 데이터의 시대 어쨌든 오픈 AI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어지기나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의 역할이 뭐냐 이런 논쟁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이것도 이제 24년에 많은 논쟁의 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야들하고의 접점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을지는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의 성과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는데 구글에서 있는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알파폴드라는 또 인공지능이 따로 있어요. 네네. 얘는 뭘 하냐면 신물질을 찾아냅니다. 신물질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근데 이번에 네이처지에 등록하고 그걸 오픈소스로 풀었는데요. 그 딥마인드에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표가 하사비스죠. 우리 알파고를 만들었던. 네네. 이 알파폴드는 뭐냐면 220만 개의 신물질을 찾아냈어요. 아니 그 신물질이란 게 과학자들이 하나 발견하려고 막 그렇죠.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면역식 연구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물질과 그것의 결정 구조. 구조물까지도 만들어내가지고 220만 개를 만들어 그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 흔히 말해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이런 원서들이고 양자 컴퓨터도 뭐 사실은 재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한 재료과학, 마테리얼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재료과학에서 많은 진일보가 또 있었고 또 12월 둘째 주에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네이처의 어떤 잔해지죠. 이 네이처에 공개된 것은 인간의 그 노화 노화의 열쇠를 풀어낼 수 있는 노화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되게 뛰어난 논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근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만이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질도 인공지능이 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영부적인 협력을 한 거고 이번에도 노화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체가 이제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간에게 몸에 있는 유전체는 요리책이고요. 네. 후성 유전체는 요리사고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는 피아노고 후성 유전체는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이번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 피아니스트하고 요리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갑자기 눈이 나빠지니까 음표를 잘 못 읽는다든지 그래서 피아노가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예요. 피아노는 그대로 있는데 네, 우리 유전체는 그대로 있는데 인간의 유전체가 네. 노화되는 게 아니라 네. 봤더니 유전체가 노화되는 게 아니라 네. 후성 유전체가 노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스가 나고 뭔가 네. 뭐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 지금 뭐냐면 요리사가 갑자기 미각을 잃어버린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요리책은 그대로인데 네, 네. 피아노는 그대로인데 네. 피아노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음표를 뛰어넘기 시작한다든지 청각이 나빠져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내고 있는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요 부분을 수정하고 이 부분을 고치면 노화가 방지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안 늙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그렇죠. 아직 그 길은 AI가 찾아낸 AI의 거예요. 도움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거기가 다치고 있고 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장수 연기라고 해서 롱에비티 네. 리서치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오래 살 건가 특히 노년병 치료에 이런 데에 엄청난 지금 24억 달러를 갖다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되게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노화병 그러니까 즉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노화에 기반한 병들을 이건 특히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걸 해결해 내야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인공지능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초과학 부분에서 기초의학 부분, 기초과학 부분에서 되게 많은 성과가 2024년에 발생을 했고 이 부분들의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2024년에도 기초의학이라든지 과학 부분에도 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과거에는 연구실에 모여가지고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했다면 이제는 연구할 때도 인공지능이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인간의 어떠한 학문적인 연구 성과의 어떠한 가속화가 저는 충분히 2024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옆에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한다면은 이게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조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교수님 이렇게 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도와줬을 경우에는 저자에도 인공지능을 적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공동 연구자 정도는 취급해 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벌써 공동 연구자 취급을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교수냐, 조교냐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연구의 동반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인류의 번영에는 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노화 문제라든지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물질 발견하고 이런 네. 문제는 진짜 난제들을 푸는 데 네.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네. 그 사실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네. 있는지 이걸 네. 여기에 대한 챌린지, 과학적 챌린지 네. 그리고 또 뭐 신물질 발견한다는 거는 전에 뭐 우리 초전도체 논쟁도 있었으면 그렇죠. 완전히 기후위기고 뭐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네. 기술적 발전 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에 있는 뭐 이 흔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는 큰 거물급들 사람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도움을 되는 것은 자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막 그 일반 인공지능의 위험성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우리 과학의 발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인류가 진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거고 한국도 지금 많이 봐야 될 것은 대중 서비스로서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봐야 되지만 기초학술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고급 인공지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데이팅 네. 앱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얼마나 나를 그 선거 캠페인에 좋은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포장에 관한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적 발견에 대한 얘기는 실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리서치를 인공지능이 해낼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런 얘기네요. 수학하고 논리학 분야에서도 뭐 진전이 그렇죠.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특히 이번에 이 오픈 AI가 이게 지배구조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샘 알트만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건데 큐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오픈AI가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만 했는데 이걸 보고 다들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운 흔히 말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도 생성 AI가 근데 저번에 네. 설명해 주셨을 때 앞에 말 가지고 뒤에 말을 추측해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서 사실은 플러그인이라는 방식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볼프람이라고 하는 수학 엔진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수학 엔진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풀어서 얘가 얘한테 과제를 주고 받아가지고 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또는 물리학 엔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물리학 엔진한테 얘가 물어봅니다. 이 물리학 문제는 어떤 거야? 그럼 얘가 답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위키피디아에게 물어본다든지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질문에서 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였는데 큐스타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거대 언어로만 되어 있는 건지 다른 것과 결합 인지 모르지만 수학 문제를 스스로가 풀기 시작하더라.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것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인류가 아직 여러분들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오렘이죠. 증명하지 네. 못한 시오렘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과 정의들이죠. 네네. 이거는 분명하게 항상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수학 문제 아직 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학이 또 풀리면 과학적 문제들이 또 엄청나게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리학도 수학인 거고 우리가 하는 뭐 모든 사실은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초적으로는 다 수학에 근거해서 다 뭐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인공지능도 수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기초 능력들이 우리의 능력들이 하면 진척된다라는 것은 세계가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학부부터 했는데 수학을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복소수를 안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복소수 1이. 다들 기억하시는지 여러분, 모르겠네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이제 선생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제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냐. 이게 수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어렸을 때 한국이 어딘지 알았어? 근데도 한국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근데 너한테 그거 알려주면 너의 어린 머리에 복잡할까봐 늦게 알려준 거고. 너의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네. 너의 어떤 능력치에 맞게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끔 단계적으로 알려준 건데, 복수수는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수학 문제가 지금 수학자들한테는 되게 산적해 있고, 이 산적해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푸는데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이제 Q스타라는 것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2023년에. 네네네. 그럼 이 Q스타가 진화되고 있으니까 네. 2024년에는 아마 오픈 AI 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중 서비스로 만들기보다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과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뭐 미국 정부의 R&D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2024년에는 더욱더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AI를 잘 뭐 활용해서 우리가 닥쳐 있는 아직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다 푼다. 그럼 네.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아,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세상을 우리가 인류에게 규명할 수 없었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다양한 현상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 해석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인류가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인류가 번영했던 역사고 기술 발전의 역사고 사실 사회적 진보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저는 뭐 시뮬레이션 능력이 좋아진다. 수학이 풀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이 어떻게 변할지 예를 들면은 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매우 그러니까 근사치가 95% 정도 근사해지면은 자, 이렇게 시나리오 했을 때는 한국 사회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20년 뒤에 젊은 층이 받게 될 거고 이런 시나리오 되면 이렇게 받고 이거를 갖다가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정책가들도 할 수 있다라면 정책의 정교화도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고 네.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낙관론이시네요. 아, 물론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인 거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화될 부분은 좀 분명히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사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인류가 저는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칼 마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의 자본주의는 children blood, 아동의 피해 위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산업혁명 초기에 공장에서 아동들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네. 근데 1833년에 영국에서 공장법이라는 게 통과되거든요. 이 공장법으로 처음으로 만 9세에 윤석열 9세의 아이의 그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9세부터 12세까지는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동 노동이 심했다는 건데 이 법안을 영국의 노동당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통과를 주도했던 건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에서도 군인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장에서 죽으니까 군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아. 한참 제국주의 네. 영역을, 영국이 뻘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노동당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누가 돌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없으면. 아.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군인들이 초등학교를 만듭니다. 영국에서 처음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문제를 그러면 기술은 문제를 낳습니다. 기술은 항상 문제를 놓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들을 하는 것. 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인류가 사회적 진보를 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인공지능 또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거고 근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아까 말했던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초의학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여를 할 거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고 이런 것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오늘 그 AI 관련해서 네. 당장 내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예전 같으면은 정말 100년 뒤에 일어난 일 그런 그렇죠.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큼성큼 와 있는. 노화의 비밀도 밝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밝혀낼 수도 있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도 네. 생길 건데 어차피 그건 인간들이 같이 풀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정치에서 뭐 무슨 네. 사기 컨텐츠 만들고 이런 것도 네.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AI가 뭐 자가 발전해서 네네. 이상한 거 만드는 건 아닌 거죠. 네네. 기술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들 있었죠. 뭐 아인슈타인도 사실 전화기가 발명됐을 때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극작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가 났을 때 이것이야말로
사회 민주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술은 그 저는 속성이 진보냐 보수냐라는 속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트위터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진보적인 하나의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트럼프 얼마나 잘 씁니까 트위터를. 그러니까 쓰는 사람 결국은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기술은 변화할 수 있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술을 관찰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는 봅니다. 왜냐 그것이 좀 극명한 건 뭐냐면 한국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데요. 뭐 시밀러웹이라는 곳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이 10위권 밖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챗GPT를 쓰는 비율이. 챗GPT 쓰는 비율. 근데 싱가포르가 5위예요. 싱가포르는 이거 절대 수치는 아닌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작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5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도가 뭐 3위 들어오고 뭐 이건 좀 이해가 가요. 영어 쓴 사람. 심지어는 필리핀도 뭐 영어를 잘 써서 그런지 필리핀도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한국은 10위권 밖에 있어요. 네. 그 뭐냐면 한국은 의외로 지금 인공지능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 쓰고 있다라면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뭐 한 과목씩은 하는데 돈 좀 있는 친구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한 달에 20달러가 네, 네. 이거 20달러를 네. 써야 이게 좀 제대로 인공지능이 이거를 네.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네. 저는 하나의 사회적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그 24년에 네. 예측하다가 네. 지금 우리의 숙제까지 왔는데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네. 나누고 다음 주에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하고 2023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까지 시사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AI 시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